한국 사회의 역동성, 성장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이제 특히나 코로나 과정에서 더 많이 인식을 하게 됐는데 우리 다음 단계 말이에요. 4차 산업과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가 그린 뉴딜 정책한다는 거는 그냥 슬로건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기대들을 하는데 이런 그린 뉴딜 정책에 대해서 좀 어떤 과정을 겪고 있고 어떤 비전이 있는지 좀 얘기를 해주시죠. 그 지금 상황에서의 우리나라 경제는 버티기입니다. 일종의 더 이상 확장되지 않고 더 이상 무너지는 걸 버티는 거를 해놓은 겁니다. 근데 이제 버티고 난 다음 세대 비대면 접촉 대한민국 또 디지털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할 역할들을 미리 선투자해서 새로운 기회의 공간으로 만들자. 이게 한국판 뉴딜의 핵심입니다. 한국판 뉴딜이 뭐냐? 이제 이게 막연하거든요. 그러니까 아 이게 지금대로면 버티게 하는 건데 한국판 뉴딜을 하면 어차피 올 비대면 접촉과 디지털 세계를 앞으로 열어나가자는 취지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제일 편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뉴딜은 한마디로 간단히 하면 재정투자를 하는 거예요, 정부에서. 그렇습니다. 예. 재정투자를 하는 거고 이제 그 재정투자의 방향이 비대면 세상, 디지털 세상에 대해서도 녹색 환경의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는 세상에 대해서 미리 선투자하고 대한민국 경제체제를 그쪽으로 바꾸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야심작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한국판 뉴딜은 뉴딜 펀드와 뉴딜 금융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열어나갈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 재정, 정책금융, 민간금융 3대 축으로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이끌고자 합니다. 또 그 방향에 대해서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 우리가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는 길이다. 그래서 방역으로 현재를 버티고 한국판 뉴딜로 미래를 연다 경제에 이렇게 좀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문재인 정부의 그린 뉴딜이 적어도 내년 지표에서는 그 역할을 크게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자, 두 분 오늘 그 시간 빨리 끝내기 아깝다고 하는데 그래도 끝내야죠. 신 변호사님, 이낙연 대표 체제입니다. 네. 고원도 좋고 또는 뭐 격려도 좋고 어떻게 기대한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까 BTS 얘기하면서 그 민주당 칼군무 이야기하셨잖아요. 칼군무라는 건 뭐냐면 이게 또 여당은 또 어쨌든 조직으로서의 어떤 기능들. 그럼요. 여당으로서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 성공을 위해서 또 이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그게 결국 나라 잘 되게 하는 일이냐고요. 그런 칼군무를 맞춰가는 세 가지가 BTS가 어쩌면 지금 우리 정치인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국민들이 원하는 군무는 더 이상 발라드 군무가 아니라 행진곡 군무일 것이다. 야, 근데 날 참 와닿게 하시네. 강은지가 그 오늘 BTS 이야기 하셔서 이번 다이너마이트 이 노래에 세상을 빛으로 물들일 거야 이렇게 나오던데요. 지지자분들이 많이 보는 방송이기도 하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세상을 빛으로 물들여 봅시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